대왕 데뷔전에 수렴 청정을 받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부터 사사건건 발톱을 세우려 드시니 이거 야원 아참 성우 미령하시다 하여 염려하였더니 기우였나 봅니다. 오늘 보니 혈기가 왕성하시다 못해 넘치시도이다. 아니 혈기는 아껴뒀다가 합방할 때나 쓰실 일이지 왜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를 하신답니까? 모르긴 해도 그간 중전마마와 합방을 거부한 것도 다 꾀병이 분명. 꾀병이 아니시오.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셨으나 용안비까지는 감추질 못하셨어. 그러면 차라리 어디 멀리 요양이라도 보냅시다. 이 골치 아픈 정무는 신료들한테 맡기시라 이 선심도 쓰고 말이죠. 주상을 그리도 모르시오. 방금 전에도 친히 을람하시겠다며 상소문들을 죄다 가져가시지 않았소. 나라도 허팔에게 궐을 맡기느니 고양이한테 어물전을 내주겠소. 말씀 다 하셨소? 나쁘지 않은 생각이요. 거보시오. 내가 음서 출신이라고 다들 나를 무시하는데 보시다시피 내 머리가 그리 나쁘지는 않소. 무엇보다 보영로 보수 공사건을 은밀히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키우는 개도 목줄을 너무 세게 틀어지면 사나워지는 법. 가끔은 쉬고 있던 목줄을 풀어줘야 주인 말을 잘 듣더이다. 방금 뭘 하셨습니까? 후궁을 들이라는 사림들의 상서가 빗발치더니요. 승정원에 손을 쏘두어 아직 편전에까지 오르진 않았으나 주상께서 아실 날도 머지않아 싸웁니다. 만에 하나 성심이 움직여 그들이 천간 후궁의 몸에서 원자를 보시게 된다면. 그건 안 될 말이지요. 원자는 반드시 중전의 옥체를 빌어보셔야지요. 허나 어원을 핑계로 중전마마와의 합방을 거부하신 지가 이미 오래이옵니다. 이대로라면 원자 생산은 유원한 일이 아니옵니까? 어찌 합방일만 되면 어김없이 어원이 도치시는 건지. 망가가 없게도 양명군 저에는 이미 대감께 줄을 대려는 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옵니다. 뭘 하셨습니까? 만에 하나 후사를 남기지 않은 채로 승하시기라도 하신다면. 말씀을 삼가세요, 영상. 추상은 아직 건재하십니다. 아니, 이 만천하의 건재하심을 드러내셔야지요. 성우가 강량해지실 기미를 보이다가도 미령해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사옵니까? 바로 만기로 누적된 과로 때문이 아니겠사옵니까? 해서 무슨 수라도 있는 겝니까? 잠시 만기에서 벗어나시게 해드려야지. 미욱 하나마 소신이 주상의 만기를 대신해드려야지. 허나 주상이 순순히 달아주겠습니까? 아니 마마 깨워서 나서주셔야지. 이 고란에서 주상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니시옵니까?